과 3차 시수업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잠깐만요. 포인트 옵션 펜. The Japanese, 일본인들은이죠. 어떤 사람 중에 있다, 뭐뭐 중에 있다 할 때 among the healthiest people in earth,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 중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의역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에 속한다 라고 해석이 되죠. Life expectancy,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expect, expectancy, 예상, 기대 이런 거죠. 그래서 life expectancy 하면 기대 수명이 됩니다. 이 수명, life죠. 그래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들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요, largely 하면 대개, 주로란 뜻이고요. be due to, 그러니까 여기 요거 비동사까지 끌어당겨서요. be due to 하면 뭐뭐 때문이다 입니다. 다이어트 또 나오네요. 세 가지 뜻. 다이어트, 음식, 그 다음에 식습관. 첫 시간에 했죠? 여러 번 했죠?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세요. This is largely. 이것은 대개. 뭐뭐 때문이다? 그들의 건강한 다이어트 때문이다. 건강한 음식 때문이다. 건강한 식습관 때문이다. 이것은 뭔가 좀 괜찮네요. 음식이냐 식습관이냐 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좀 알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뒤를 보면 더 확실하겠죠? Of seafood, 해산물이죠? Vegetable, 이거는 채소를 말하죠. 그래서 해산물과 채소의 채소라는 건강에 좋은 뭐야? 음식이겠죠. 이 부분입니다. However, another important factor that 여기 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됐죠. Another important fact, 그 다음에 that 명사,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풀었으면 여기 이 부분은 명사구에 해당되고요. 명사구 다음에 대시 나오는데 대시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절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는 거야. 왜? 절은 길거든요. 기니까 긴 부분을 한 덩어리로 해서 해석한 다음에 이걸 먼저 여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한 다음에 앞에 명사를 꾸며주자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죠. 절을 먼저 해석한 후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 그럴 때 이제 이 stay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머물다, 하나는 머머리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주의할 점 다시 상기시키세요. 뒤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온다. 또 하나는 뭐냐? 여기 보면요, help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구 The Japanese,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 stay 이런 식으로 올 때요. 해석은 명사구가 뭐뭐 하도록 돕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거를 뭐냐 보게 돼요. 이 구조를 여러분한테 공식화한다면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사구가 뭐뭐 하도록 돕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건강하게 있도록 돕는 하면서 앞에 있는 걸 꾸며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명사를. 일본인들이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다지만 이제 꾸며주는 관계가 된다면 유지하도록 돕는 요인이 뭐예요? 영어로 요인이 뭐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팩터가 요인이죠. 돕는 요인입니다. 다른 중요한 요인, 일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다른 중요한 요인은 is 뭐뭐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emphasis, 강조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강조다. 뭐뭐에 대한 할 때 on을 씁니다. 뭐뭐에 대한 강조냐? 뭐뭐에 대한. Eating small portion of food. Portion 이런 부분이나 내 목 주세요. 뭐 이런 목.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 Small portion of food. 소량의 음식 이렇게 합니다.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강조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오래 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소량의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연결되네요. 다음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요 presented 이하 앞에 명사가 왔고 presented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명사구로 귀축해서 명사구가 있고 presen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석을 할때 여기서 쭉쭉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쭉 하니까 일본인들이 건강하도록 만드는데 건강하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강조이다 해놓고 프리젠트 제시하다가 프리젠트인데 제시했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과거분사로 해서 앞에 명사를 꾸며줘라. 그러면 제시된 소량의 음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꾸며주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비주얼리 하면은 시각적으로 해요. 어필링 하면은 매력적인이고요. 그래서 invisibly appealing ways 하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방식으로 제시된, 진열된, 제공된 뭐 이런 정도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강조이다. 일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typically 하면 전형적으로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뭐였어요? traditionally. 전형,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배열하다, 진열하다. 아, 배열하다가 좋죠. 진열하다 좀 다르죠. 진열하다는 display.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음식을 배열합니다. 배열? 어떻게 배열하죠? In an orderly way로. Orderly? Orderly? 정돈된, 이런 뜻입니다. 외우세요. 원래 order 하면은 주문, 명령 이런 뜻도 있지만 질서란 뜻이죠. 그렇게 질서 있게. 이게 정돈된이죠. 정돈된 방식으로 음식을 배열한다. 여기에 끼면 됩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보다는 오히려,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파일은 싸타란 뜻입니다. 싸타, 쌓아 올리다. 그래서, rather than piling food on a plate. 플레이트는 접시죠. 접시 위에 음식을 이렇게 쌓아두기보다는, 이란 뜻이고요. 작은 접시 위에, 작은 접시 위에, 그들의 접시들에, 작은 접시들. 그러니까 음식을 막 쌓아놓은, 한 접시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작은 접시 여러 개에다가 음식을 배열한다는 얘기죠. 정돈된 스타일로, 방식으로.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여기는. portion, 아까 뭐였습니까? 부분 또는 목, 이란 뜻이었죠? 그 다음에 colorful 하면은요, 화려한 색채의, 다채로운이라고 해석합니다. 소량의 양, small portion, 소량이 되죠. 그리고 화려한 색채 음식은 make, 만듭니다. 마이크? 메이크? 마이크가 아니고 메이크죠. 메이크. 뭘 만들까요? 뒤로 봅시다. visually appealing presentation을 만듭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제시를. 여기는 발표, presentation은 발표, 표현, 이런 뜻이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표현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직역이 됩니다. 이걸 좀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매력된 표현을 만든다는데, 이 정도로 직역, 의역이 되는,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이 의미, 그냥 이해는 되겠죠. 매력적으로 보인다. 뭐 이런 의미. 여기서는요, 들어있는 구조, 그러니까 어떤 그 해석을 좀더 편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공식 보면은 encourage 대명사 또는 명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 encourage 대명사 to 부정사 그러면요 대명사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권하다라는 뜻이죠. encourage 권하다 이게 권하다야. 그래서 굳이 뭐 encourage만 알면 되는 걸뭘쥐 이렇게 이런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긴 한데 encourage만 아는 거하고 요 뒤에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는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encourage를 봤을 때 그냥 encourage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encourage? 그럼 뒤에 어떤 대명사나 명사구가 나와.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정리하고 여기서는 you 한 단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to 부정사 나와. 그러면 to 부정사 나오는 부분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구조를 여러분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먹도록 권장한다. 뭘 먹도록. 요 부분은요. 이러한 way of dining. dining은 식사죠. 이러한 식사 방식은 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먹도록 권장합니다. 어떤 식으로? With your eyes. 눈으로. 눈으로 음식을 먹는다. 아,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어떤 시각적으로 아주 이쁘게 꾸며놓은 상태. 그러면 더욱더 맛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 경험해 봤죠? When people sit down to eat at the table, beautifully arranged food. 뭐 어렵진 않겠네요. 사람들이 sit down to eat. 식사를 하기 위해 앉을 때. 어디에? 테이블에. 식탁에 앉을 때. 어떤 식으로? Beautifully, 어떤 식으로가 아니죠. With beautifully arranged food. 아름답게 배열된 음식을 가지고 있는 식탁에 앉을 때. 뭐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네. 배열된 음식이 있는 식탁에 앉을 때라고 하면 되죠. They slow down to appreciate the wonderful presentation of food. 여기서는 일단 slow down. 그들은 속도를 낮춥니다. slow down이죠. Appreciate the wonderful presentation of food. Appreciate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다, 감사해하다.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인데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 감상하다. 여기서는 감사하다라고 하면 좀 어색해. 그래서 감상하다라고 결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Presentation은 아까 또 나오네요. 발표 표현 이런 뜻이었죠. 근데 제시도 있어요. 그래서 wonderful, 굉장한 또는 훌륭한 음식의 제시를 감상하기 위해 속도를 늦춘다. 감상하면서 먹는 거예요. 감상하면서.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면 좋죠. 감상하기 위해 속도를 늦춘다. 맛있는 음식 빨리 먹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감상하면서 그럼 느리게 되죠. 아, 여기서는요. 어떤 설명이 나오겠습니까? 설명. 여기서 이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쳐있는 좀 표시된 means와 that 어떤 설명? 타동사 플러스 that 아니겠습니까? 타동사 플러스 that이 나오면 that 다음에는 절이 나온다. 이 절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석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이 부분을 해석해서 그냥 우리말로 상식적으로 더해라. They will often eat more slowly. 그들은 종종 더 천천히 식사할 것이다. 와! 이것은 that 이하를 의미한다를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들이 종종 더 천천히 식사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 여기서는요. 콤마 다음에 위치가 오는 경우 공부하세요. 콤마 다음에 위치가 올 때는요. 그런데 그것은 또는 뭐 그것들은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또는 그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물론 총 합치면 네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냥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그런데 다음에 주어로, 하나는 그런데 다음에 목적어로 해석을 하는 케이스인데 주어로 해석하냐 목적어로 해석하냐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주어로 해석하냐 목적어로 해석하냐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지. 뒤에 주어가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네? 있네? 이렇게 따지면 돼. 여기서는 없죠? 그러니까 주어지. 주어 자리야. 그러면 그것은이냐 그것들은이냐는 어떻게 구별할까? 동사를 보면 됩니다. 단수죠? 그것은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하고서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뇌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 충분한 시간? 뭐가 궁금해요? 뭐 할 시간? 우리는 지금 그냥 뒤를 안 봤어도 아, 뒤에 올 말은 뭐 할 시간이다.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to realize.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다. 깨닫게 해주는. 야, 여기도 타동사 플러스 대시 나왔죠. realize 타동사 that. 그러면 뒤에 절이 나올 거예요. that 이하를 깨달을 충분한 시간. that 이하는 이거죠. their body is full before they eat too much가 됩니다. 그들이 과식하기 전에 그들의 몸이 배부른다는 걸 깨달을 시간, 충분한 시간을 준다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요. 3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